안녕하세요, 토베기입니다. 자, 오늘 또 산행 중인데 오늘은 늦게 나오는 꽃송이 밭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처음 조우하는데 상태가 우와 정말 좋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꽃송이 2주에 산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도 한 대에서 덩어리 나오는데, 자, 지금 처음 조우합니다. 지금 고도가, 제가 서 있는 고도가 한 500 이상 됩니다. 여기는 1000 고도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꽃송이는 많은 비에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수분이 더 많으니까 더 큽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아주 이쁜 꽃송이. 자, 이렇게 꽃송이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이유가 온도라든가 습이, 바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꽃송이가 돌출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도, 뭐 고도가 낮아도 먼저 나오고 또 늦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의 지형, 지세를 잘 알아야 이 버섯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운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좀 그 어려운 점에 나중에는 분명히 부딪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의 지세, 지형, 지물, 나무가 또 수종이 뭐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계산이 돼야 조금 쉬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산의 멋진 대물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모셨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아, 빛깔 보세요. 뒷면까지도 깨끗합니다. 자, 이런 것은 잦은 비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씻겨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이쁜 꽃송이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타이밍이 딱 맞는 그런 꽃송이인데, 또 한 개만 보입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금 꽃송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대물은 아닌데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주 이쁜 뽀송뽀송한 꽃송이인데, 자, 글쎄요, 오늘은 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자리가 조금 바닥이 이렇게 훤하죠. 자, 근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늦게 나옵니다. 자연 환경이 한 20일 늦게,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상태가 좋습니다. 늦게 나온 꽃송이 봤습니다. 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꽃송이입니다. 자, 자연은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원래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지만 또 늦게 나오고, 그의 환경 속에서 애들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물 꽃송이가 나오는 자리에서 한 30m 반경인데, 자, 이렇게 늦게 이번 비에 돌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데, 하지만 얘는 원래 포자가 크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커도 아직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대물 꽃송이 나온 자리에, 늦게 나온 자리에서 또 꽃송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아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조금 늦게 나온 자리에서 한번 봤더만은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많은 돌출을 안 씁니다. 하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산행이 조금 힘들지 말으라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멋진 꽃송이 상태가 좋습니다. 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좀 돌출을 좀 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오소리가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참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살짝 도망갑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옆으로 와가지고 오소리 있는 쪽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꽃송이가 야 반갑습니다. 오소리가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또 오소리도 보고 비록 영상은 못 찍었지만 오소리가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꽃송이 모습입니다. 자, 행복합니다. 자, 이런 맛입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돌출을 안 했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재밌게 반겨줍니다. 자, 이렇게 틈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겁니다. 아주 이쁜 꽃이 활짝 핀 꽃송이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좀 늦게 나온 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아 이쁩니다. 자,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오늘은 꽃송이 산행은 그만하고 이제는 좀 이쪽에 큰 산에 와 있으니까 심산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비도 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멀리 왔기 때문에 또 꽃송이는 그만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옮겨가지고 아직 여기는 삼달이 안 익었을 거예요. 하지만 멀리 와 있으니까 한번 늦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접시 껄껄이 버섯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자, 그렇죠. 아, 요 보세요. 우와, 정말 이쁩니다. 자, 글쎄요, 이쪽에 지금 버섯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 이동 중에 꽃송이는 볼만큼 봤기 때문에 이동 중에 보니까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엄청 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 중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삼을 보기 위해서. 와, 엄청 큽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지금 저 아래도 작은 유생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꽃송이는 그만 보려고 옮기는 과정 중에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엄청 크고 또 제가 두 개를 데려오다가 지금 채취를 하고, 자, 여기는 아직 채취를 안 했습니다. 와, 자, 이건 제가 상태가 조금 더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나온 곳이 아니고, 자, 여기도 우와 따글따글합니다. 아주 이쁘죠. 자, 이런 맛입니다. 꽃송이가 좀 경사가 있는 자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가 있는 자리는 바람이 좀 불고 좀 시원하니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심산행으로 옮기려다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꽃송이가 많으니까 옮길 필요가 없이 오늘은 꽃송이 산행만 하겠습니다. 자, 상태가 늦게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꽃송이입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도 있고 영상을 담고 있는데 또 저기 하나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늦게 나와가지고 상태가 뽀송뽀송한 꽃송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심산행으로 옮기려다가 오늘은 그냥 꽃송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꽃송이가 상태가 크기는 큰 대문은 아니지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늦게 나오는 꽃송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경사가 아주 심한데 여기는 바람이 솔솔솔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송이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돌출을 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원래는 심산행을 해야 되는데 꽃송이가 좀 많이 보여서 한 개는 포기를 해야 돼서, 또 여기 아직은 참 달이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송이 산행만 하고 이렇게 지금 하산 중인데 많은 꽃송이를 봤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